인천도 별로 안 멀구나. 버스 도착하게. 뭐래 전화하니까? 아이 글쎄 석철이 쪽은 마음에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아이, 집안에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. 왜? 아이, 호르몬이고 대학 안 나온 게 걸리나 봐. 네가 고등학교 나왔다 그랬니? 그럼 내가 고등학교 나왔지 대학 나왔어? 아이 난 그 집안에다가는 대학 나왔다 그랬거든. 아 언니는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해? 사람 자존심 상하게. 아이 전 안 돼서 어떡하지? 나 꼭 될 줄 알았는데. 괜찮아. 난 호르몬이 따지고 그런 남자는 거주줘도 싫어. 아, 넌 그럼 그런 거 안 따지니? 따져 나도. 술 잡수러 들어오셨어요? 네. 그럼 지가 나갈 테니까 여기서 드세요. 그럴 것까진 없어요. 서로 모르는 척하면 되니까요. 앉아요.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하고요. 저 안주는 이거 주세요. 이거 지가 먹던 거라고 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? 소주 한 병만 주세요. 네. 또 어디 가서 여자한테 거다 채이신 모양이죠? 아니요.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. 여기 있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제가 한 잔 따라 드려요? 주시면 좋죠. 가져오세요 이런데? 아니요. 가끔 살다 보면 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다 떨어진 인생이 있어서 술이란 등불과도 같은 것이다. 다 떨어졌어요, 나는. 아니에요. 정말로 다 떨어진 인생은 저요. 영숙 씨같이 앞날이 구말리 같은 아가씨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. 어쨌든 전 아저씨 같은 사람은 싫어요. 좋은 사람이 좋아요. 오랜만이다. 예, 예, 예.
너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냐? 아, 여기 물이 안 좋아가지고 성남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. 아, 저 물은 물이고 네. 너 혹시 이 안에서 보람 엄마 못 봤냐? 보람이 엄마가 누구예요? 뭐 있잖아. 그 눈이 그 아주 이쁘게 생기고 그 내가 자주 데리고 다녔던 여자. 아, 그 아줌마요? 아까 어떤 그 남자하고 같이 나가던데. 어떻게 생긴 남자야? 아, 뭐 키도 크고 아주 뭐 체격도 좋던데요. 나이는 몇 살이나 먹었어? 한 마흔 정도 돼 보이던데요. 아니 근데 왜 그러세요? 아무것도 아니야. 가봐 넌. 저 그러면 다음에 한번 찾아뵐게요. 어. 네. 아니, 댁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 가세요? 나는요, 술 먹으면 가는 데가 있어요. 아니, 어디를 가요? 나는 술 먹으면 노래를 한 곡조 때려야 속이 풀려요. 그럼 저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? 노래할 줄 알아요? 예. 좋아요. 그럼 오늘 한 번만 특별 케이스로 봐주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, 정말. 아